네,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서 사실 오PEC 플러스에서 증산이 관련한 얘기도 좀 나누고 싶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우리 시장 발등에 불 떨어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장중 3,000선 붕괴가 됐고 지금 상황이 글쎄요 2,961선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글로벌 이슈를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과 국내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에서 디폴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디폴트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시장에서 유동성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슬슬 이 부분에 대한 채권을 환수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충돌이 있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옐런의 미국 재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한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8일이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2주 뒤로 몫을 박았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이 당연히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스타트를 했었죠. 바로 헝다 리스크입니다. 우선은 헝다 리스크도 어떻습니까?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서 5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홍콩 현지 거래소에서도 이미 거래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떻다? 전력난 이슈까지 닥쳤습니다. 지금 한창 뭐 전기차다, 친환경차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를 막대하게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전 세계적으로 내세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중국에서 전력난이 터지면서 이 석탄에 관한 그 위기가 또 고조가 되고 있고요. 고스란 이 부분이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이라든가 중견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의치 않을 부분일 수 있겠지만 지금 G2,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위기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스란히 전 세계 영향을 막대하게 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또 하나가 있어요. 일전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데일리에 나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정쟁 반드시 준비하시라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도 발표를 했죠. 이 캐서린 타이 그 미국의 국무부 대표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무역 전쟁 선전포고를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에 사상 최대로 군용기를 출항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태평양을 어떻게 보면 전략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대응하는 정책을 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슈까지 불거지는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다? 이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역시나 그 부분도 증시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국내 시장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카카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대장격인 기업들의 등에만 업어타더라도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올 초만 하더라도 10만 전자 간다 등등 개인 투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매수세를 부여를 시켰는데 예상치보다 어떻다 막대 어떻게 보면 대내적 글로벌 악재가 터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찍었어요. 이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어떻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자재까지 영향을 끼쳤을 때 우리 대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금 폭락한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더 좋은 찬스가 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슬기롭게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 증시 지금 어떤 리스크도 그렇고요. 중국 헝다 그룹도 그렇고 그 핵심 빚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빚을 근데 사실 그 뭐 미국 증시에서 보면 4.5조 지금 또 추가 부양책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 또 우려가 있다 보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럼 이런 리스크가 지금 당분간 해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우리 증시 그래도 더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상승 동력을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데이터 통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수록 실적을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어딜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죠. 경제가 네.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실업률
올라가고요. 기업도 침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다 고용률도 감소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약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막대한 위기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할 게 없어지면 없어지 이런 말씀도 드리기 그렇지만 즐길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미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스마트폰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실상 올해 연말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시장 전체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온 만큼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께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섹터는 엔터테인먼트 정도 그리고 영상 콘텐츠 분야를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그래도 뭐 주목할 것들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가 은행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여유롭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올 초부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어떻다 향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는 금리가 평균적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이자 수익이 있었고요.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대출 수익도 있었죠.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긴 상황이 나왔고요. 자, 그 유동성의 자금이 다 주식시장 또는 투자 자산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이 어떻게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자 은행도 영화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또 수익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수익 모델이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어떻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자 수익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자 수익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은행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 관점을 봤을 때 은행 같은 경우도 향후엔 어떻다? 고배당 플러스 지금도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의견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토류 관련주도 보고 계신데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관련된 어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있어가지고는 중국이 전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토류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모바일 PC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뭐 전장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 지금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부분 또 어떻게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에서 어떻다 반도체 수요가 더 똑똑히 치면서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주 생산료인 희토류가 중국의 6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거나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하게 타격을 입을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제품 생산이 더뎌지면서 그 이하로 피라미드 형태로 타격을 받을 기업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의 경제도 굉장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로 좀 주목하신 거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주 보니까요. 요 앞서 언급했던 엔터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네. 네. 엔터테인먼트를 좀 제가 선정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렇죠. 역시나 가장 놀라는 오징어 게임이겠죠. 80개국 이상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넷플릭스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쇼박스랑 버큐 스튜디오도 어떻다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왜 굉장히 호황이 되게 하고 있느냐. 지금 가요, 가수 매니지먼트사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기업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쌍끌이로 굉장히 호재가 많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미치고 있는 영향 굉장히 막대하다는 것이죠. 자 일단 SM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M 자회사 디어유라고 있습니다. 자 빅히트가 어떻게 위버스라는 어떻게 팬클럽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신호탄을 날렸죠. SM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디어유입니다. 이 디어유가 코스닥 신규 상장에 지금 준비에 박차를 가해 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명품 시장, 뭐 샤넬도 마찬가지고 디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우리의 K-팝 콘텐츠가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YG 블랙핑크죠. 블랙핑크 제니가 현재 샤넬 모델로 발탁이 됐고요. 자, 지수가 디올의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동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품 구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저로의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특히나 그동안 공연 수익이 막대하게 저조했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팬클럽 관련 통화를 굿즈 판매뿐만 아니라 이 관련 상품을 기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더라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많은
물품을 판매를 할 겁니다. 이러한 전략이 기대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SM입니다. 자, SM의 신인 아티스트죠. 에스파라고 에스파. 있습니다. 자, 에스파가 이제 컴백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일전에 어떻게 보면 이 불끈운동이라 해서 사람들이 CD를 안 사고 음반을 안 사고 불법으로 음원을 다운로드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이 음반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스파가 선주문 40만 장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가수 매니지먼트사들의 이러한 굿즈 관련, 팬클럽 아티스트 관련 판매 물품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하시는 말씀 드리겠고 영상 콘텐츠는 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워낙 어떻게 보면 호황을 이루고 있고 이제는 오징어 게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에 나올 영상 콘텐츠들이 오징어 게임 후속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요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콘텐츠 분야까지 엔터테인먼트는 연말까지 주호재가 대기하고 있고 자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뭐다 사람들은 즐길 거리를 찾는다. 맞아요. 자 이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팩트예요. 뭐 불편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주류도 많이 올라가고 판매도 담배도 그렇고요. 또 이런 즐길거리에 대한 또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련 종목들이 꽤 있는데 네. 사실 뭐 BTS도 연말에 뭐 공연 오프라인 공연 얘기도 나왔고요. 네. 네, 요 섹터들 좀 지금 최근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요 안에서 일단은 가요 매니지먼트사 그 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조금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아까도 힌트를 드렸지만 이 아티스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획을 하는 기업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장격인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이러한 관련 회사들을 다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안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관련 종목 많이 있는데 이 안에서 그러면은 가장 선호하신 종목으로 갈까요? 아니면 같이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여러 개를 살펴본 다음에 좀 힌트를 오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재료가 제가 11월 달 SM 자회사의 DOU 신규 상장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SM 안에서요. 실질적으로 지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계열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소하시겠지만 SM 스튜디오스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SM 스튜디오스가 보유한 지분의 계열사 중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오늘 발굴해 왔고요. 일단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SM 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표적으로 대장주인 SM이 있겠죠. 네. 자, SM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네, 3일 내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네. 신고가 돌파를 했고 8만 원까지 돌파를 했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10%가량 급등이 나오고 네. 있어요. 하지만 어떻다? 저점권 대비해서는 이미 2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왔고 조정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하이리스크를 견딜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일단 키이스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일전에 네. BTS 관련주로 언급되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지분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SM그룹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지분율을 봤을 때 현재 SM 스튜디오스가 이 기업의 지분을 24.35%를 보유하고 있고요. SM 엔터테인먼트 재팬사가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다? 아직까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배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프라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콘텐츠랑 배우 분야를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는 뭐 SM과 연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SM 라이프 디자인이에요. 네. 역시나 이 기업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SM 스튜디오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막대하다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0%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몸통인 SM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자, 그중에서는 우리가 이 시장 하락을 통해서 조정이 나온 주식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SM 라이프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오늘 조정받고 있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급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키이스트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 SM 같은 경우도 어떻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지수 이상으로 앞전에 모아놓은 급등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슈와 테마 뉴스가 터지면 주가가 한창 올라갔을 때 주가를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자 반대로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앞전에 충분한 에너지를 응집해놓고 분출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SM 라이프 디자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를 봤을 때 일단은 직전 고점이 5,150원입니다. 역시나 SM 그룹 계열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SM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 다 최고점이 있고 SM 경쟁사들까지도 그리고 이 SM이 진행하는 디오에 투자한 JYP 엔터까지도 최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떻다? 시세 분출 직전 자 조정라인 충분히 왔고요. 앞전에 시세를 분출할 때 모아놓은 분량이 대략적으로 1억 주, 2억 주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요. 2억 주가량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는 몇 주다? 4,500만 주이다. 즉 최초로 시세 분출 이전까지 주가가 충분히 빠졌고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 주식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가정을 한다라면 충분히 연말까지 이 테마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 현재 3.9%대 하락하고 있는데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매매 전략 자 분할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뭐 시장 흐름 체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현금 확보하시면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수확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3,090원, 자 목표가는 4,000원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00원 의견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첫 이제 개편 이후 첫 순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지금 3,000 무너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제 전망과 함께 그 안에서 가장 또 좀 지켜볼 만한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섹터로 엔터주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건 투자그룹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